영주 구기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산림보호종으로 지정된 차가버섯을 채취해 판매한 49살 이모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이 씨는 강원도에 위치한 자신의 사유림에서 차가버섯 3kg을 채취한 뒤 인터넷을 통해 7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산림청은 지난 2012년 차가버섯 등 희귀식물 50석종을 특별산림보호종으로 지정했으며 구비림뿐 아니라 사유림에 자생하는 보호종도 채취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